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그 빠르게 변화되는 거에 우리 스스로도 강박이 생긴 거야. 빨리 따라가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 여기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거야 라는 생각들. 이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종교가 난 기독교라고 보는 거야. 항상 단기 목표와 장기 목적을 구분을 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목적은 이거야. 최종 골. 골과 스텝을 나눠야 돼. 근데 이 골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 스텝은 언제까지 요거를 이루겠다. 투 스텝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한번 이뤄보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사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그거였어. 설교. 설교가, 내 설교가 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질과 성향들을 최적화해서 활용하시면서 말씀 선포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그런 설교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모방도 해봤지. 이 목사님 모방도 해보고, 저 목사님 모방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내 설교 스타일이 나온다는 게. 처음에 잡은 게 3년 잡았어. 뭘 해도 2, 3년은 잡아야 돼. 뭔가 하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몰입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가 얻어내려면, 또는 물리적인 성취가 제대로 안 나왔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삶의 지혜를 얻고 끝내려면 짧은 시간으로는 안 돼. 근데 보면은 니네가 2, 3개월로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맞죠, 딴 맞죠. 건 모르겠는데, 나 MZ세대 존중해. MZ세대 분명히 존중해. 나도 MZ세대의 연령대로는 끼는데,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MZ세대 다 존중해. 존중하는데, 내가 제일 존중 못하겠는 것, 그리고 MZ세대도 이것은 정말 배워야 되는데 니들은 이거 고쳐야 돼 라는 거 조급해. 너무 조급해.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한 고민을 2, 3개월 내로 답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내 생각에 2, 3개월 내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는 뭐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살 거냐 아이폰을 살 거냐 정도? 그 정도 일 외에는 2, 3개월 안에 우리 인생의 큰 고민이 판가름 나지가 않아. 적어도 2년 내지 3년을 내가 그한 가지 고민에 있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거기서 손해도 한번 봐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좋은 케이스든 또는 나쁜 케이스. 저 인간은 처음부터 저랬나? 근데 그걸 옆에서 좀 봐야 돼. 그 정도 한 2, 3년 시간을 두고 봐야 아,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야 잘될수 있구나. 아, 이 분야에서는 요딴 식으로 하면 저놈처럼 되는구나.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너네들을 보면은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너무 이게 짧아 생각하는 기간이 2, 3개월 안에 다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거든. 한 가지 일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은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이 생각 순환이 되지도 않고 몸의 리듬도 깨지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그 빠르게 변화되는 거에 우리 스스로도 강박이 생긴 거야. 빨리 따라가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 여기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거야 라는 생각들. 이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종교가 난 기독교라고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에겐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신앙이 이 시대의 그 조급함을 없앨 수 있는 너무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지.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조급하니까. 똑같이 조급한 거야. 물론 식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일단. MZ세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야. 다 신뢰하지. 신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성숙도가 있다고 보거든? 오히려 MZ세대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면, MZ세대의 그 투명성 좋아하고, 재미있어야 되고, 단순하고, 신앙의 성숙이 무르익는 것과 그런 성향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정말 좋은 크리스천 MZ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너무 조급해. 대체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지뢰 걱정하는 불안해. 거야.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자꾸 뭔가를 설정해 놓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난또몇년 전에 했던 실수 난또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건데 세상의 염려를 다른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서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는 불가하거든. 어둠을 어둠으로 없애려고 했다가는 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진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야.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사라지잖아.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조금의 어둠을 없애려고 더 큰 어둠을 가져오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져왔다가는 어두움에다가 어두움을 갖다 겹치는 거거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내 눈이 달라지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그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두 가지야. 하나님을 신뢰함, 성경적인 생각.